저는 이런 제품 사면은 바로 빈을 뜯어버리거든요. 과감히 뜯어버려요. 큐베이스, 로직, 뭐 웨이브램, 뭐 여러분들 원하는 프로툴, 뭐 거기서 이제 여러 단축키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고 활용성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스트림덱이라고 하는 장치를 하나 준비했고요,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트림덱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게임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그런 장치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음악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이번에 주문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보고요, 관련된 이제 추가 설명 조금씩 드려볼게요. 일단 상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면 이렇고요, 뭐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뒷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세대가 있고 지금은 2세대가 나오고 있죠. 신버전이 이렇게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 약간 이렇게 포장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위에랑 아래랑 있네요. 그래서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렇게 딱 생겼네요. 네, 어우, 이쁘장하게 생겼네, 굉장히. 버튼이 지금 아주 이렇게 투명한 그런 느낌으로 한 지금 15개가 있고요. 요게 이제 좀 큰 사이즈가 있고, 좀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가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중간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요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나 아니면 명령어나 아니면 단축키나 뭐 이렇게 자주 쓸 것들을 여기 할당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할당해서 그런 걸 가동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고, 프로그램 안에서 단축키를 할당해서 쓸 수 있고, 하여튼 활용하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실 수 있어요. 뭐 게임 방송이나 뭐 이런 스트리밍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장면 전환이나 뭐 화면 전환 이런 걸로도 이제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우리 음악 중에서는 뭐 장면 전환, 화면 전환으로 쓸 건 아니니까, 물론 뭐 음악 관련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요.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또 차차 제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빼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요 박스 옆에는 내려놓고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스탠드 같이 이렇게 요런 게 무슨 이렇게 약간 삼각형 같이 생긴 게 있죠. 근데 요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 같은 데는 옆에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놓고 그냥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스탠드를 쓰시면 이렇게 옆으로 눕혀 놓고 약간 이렇게 세워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환경에 맞게 이렇게 놓고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씌워서 쓰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비닐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뜯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고무 재질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제품 사면은 바로 비닐 뜯어 버리거든요. 과감히 뜯어 버려요. 이 비닐 뜯는 재미로 또 제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닐 뜯는 게 이런 또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뭐 CD나 뭐 DVD나 이런 거 사고 그럴 때도 비닐 뜯을 때 제일 신나잖아요. 그래서 비닐 뜯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재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크 있고, 안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무 재질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이제 상자 한번 빼볼게요. 네, 요거는 박스는 요게 다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빼보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엘가토. 이 회사가 요즘에 영상 쪽이나 뭐 스트리밍 이런 쪽 굉장히 유명하죠. 진짜 요즘에 핫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요즘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오래됐지만. 설명서고요. 이런 거는 다시 넣어놔요. 왜 넣어놓냐? 이거 막 붙으면 안 되는데. 중고 거래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잘 보관해놔야 되죠, 박스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달랑 하나 있는 거네요. 너무 뭐 간단한데요. 풀어볼게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USB A 타입이고요. 요건 USB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 A 타입은 이제 아마 컴퓨터 쪽으로 이제 꼽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쪽이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옆에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여기 옆에 이렇게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박스는 이렇게 치워보고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걸 보니까 이 케이블이 이제 위로 나오면 이게 꽂히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구멍이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블을 빼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위에 이렇게 씌우시는 분들은 요거를 밑쪽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쓰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놓겠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땅바닥에 놓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대부분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이나 사진 같은 데 봤을 때는 이렇게 스탠드를 다 쓰길래 이렇게만 놓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땅바닥에 놓을 수 있네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요 제품은 이제 요게 이제 큐베이스, 로직, 뭐 웨이브램, 뭐 여러분들 원하는 프로툴 뭐 원하는 거 할당해 가지고 그냥 누르면은 프로그램 가동되는 식으로도 쓸수 있겠는데, 솔직히 그거는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쓰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단축키들이나 아니면 뭐 빨리빨리 써야 될 것들, 정말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쓸 때는 키들을 조합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2개, 3개까지도 조합해서 그죠? 뭐 컨트롤 시프트, 뭐 커맨드 시프트, 뭐 알트, 뭐 커맨드, 뭐 등등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알파벳을 또 누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거를 그냥 한 버튼 안에서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할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고 활용성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걸 구입하기 전에 영상이나 다른 뭐 리뷰나 뭐 이런 것도 조금 보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써봐야 알것 같으니까 써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써봤더니 아 그냥 키보드 단축키 쓰시면 될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이돈 주고 사갖고 그냥 그거 쓰기에는 그냥 키보드 단축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우리 이제 미디 컨트롤러나 아니면 뭐 컨트롤 서페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유용할지는 저도 써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괜찮을런지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장비나 뭐 소식과 정보 등등 있으면은 리뷰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직이었습니다.